제19기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이 경기도 부평에 있는 경찰전문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대통령 상한 이훈필 경위가, 국무총리 상한 이병철 경위가, 그리고 내무부 장관 상한 구홍일 경위가 각각 자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대단지를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로 잇는 대공로가 완공 개통됐는데, 이 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광주 대단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에 닿게 되었습니다. 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이 충청남도 성환에 있는 국립경축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여기서는 죽산현황의 전시와 건초조제, 목초 바종작업에 관한 연시가 베풀어져 목초 조성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습니다. 서울 용산역에 연간 300만 톤 취급 규모의 화물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용산 화물센터는 전천후 하역시설과 현대적인 하역장비를 갖추었는데, 이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등 화물 유통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문고 2만 개 돌파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마을문고는 농어촌의 작은 도서시설로서 이 운동을 벌인 지 10년 만에 목표보다 50%가 넘는 2만 510개의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장경환 동물원에 새로운 동물가족이 들어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진귀한 새 동물가족은 초원의 신사로 불리는 기린 한 마리를 비롯해서 숲속의 천사로 전해온 흰사슴 한 쌍, 그랜드 얼룩말 순놈 한 마리, 사냥 순놈 한 마리, 그리고 쌍봉 낙타 한 마리 등 다섯 종류 여섯 마리입니다. 아시아 아마추어 야구의 정상을 판가름하는 제9회 아시아 야구선수권 대회가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유중국, 필리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섯 나라가 참가했는데, 첫날 첫 경기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대전으로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3회 초 주자를 2루에 두고 김동률, 하일, 김응용 선수 등의 안타로 가볍게 두 점을 뽑아내 필리핀을 눌러 이겼습니다.